청각장애인인 이명수 씨는 대학에서 수어 통역을 전공하고 중고등 학생들에게 수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얼굴 표정이 의사소통의 절반인데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지금 고충이 큽니다. 실제로 얼마나 의사소통의 차이가 있는지 마스크를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봤습니다. 낚시터에서 고기가 많이 잡혀 신이 났을 때와 고기가 안 잡혀 지루할 때의 감정 표현이 마스크를 썼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중에 입모양을 볼 수 있는 마스크가 있긴 하지만 완전한 의사소통이 되려면 얼굴 표정 전체를 볼 수 있는 투명한 가림막이 좋다고 청각장애인들은 말합니다. 국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석 달 동안 청각장애인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마스크 보급 계획에는 여전히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한 상황이라 일단은 보편적인 마스크를 보급하겠다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거지 그런 상황은 조금 검토가 아직 조금 약간 덜 된 상태인 것 같긴 해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논의할 때 장애인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가 장애인에게 거리 두기가 됐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걸 감안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같이 살자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각장애인 수는 37만 7천 명으로 지체장애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정부는 올해 장애인 정책을 위한 주요 과제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등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의 대책 마련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S 이혜진입니다.